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복합 문자예요. 복합 문자. 복합 문자가 뭐냐면 미얀마어의 자음이 있으면 네 가지 부호가 있어요. 그 자음하고 부호가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자음을 만들어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검정색으로 쓴 거는 검은색으로 쓴 거는 이게 다 자음이에요. 마 자음이죠. 마마마마마 마, 마, 마. 마 자음인데 부호 네 개라는 게 이거예요. 야빈야 이렇게 생긴 거. 빨간색으로 쓴 거는 부호예요. 이게 야빈이고 이거를 이름이 야빈이에요. 야빈이라고 불러요. 야빈. 근데 소리가 따로 있죠. 소리는 야 소리를 내요. 야. 야. 그러니까 이것이 야빈 야.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야이엣이라고 해요. 야이엣. 야이엣. 야이엣 야. 두 번째 부호, 첫 번째 부호 이름 야빈 야. 이름은 야빈, 소리는 야. 두 번째 부호 야이, 야. 소리가 같죠? 이름만 달라요. 야이, 야. 그리고 이거는 와쇠. 이 자음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와쇠라고 해요. 와쇠. 와쇠, 와. 와. 와쇠, 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하토라고 해요. 하토. 하토, 하. 하 소리를 내요. 하토, 하. 한번더 해볼까요? 야삐, 야. 야삐, 야. 야이, 야. 야이, 야. 와쇠, 와. 와쇠, 와. 하토, 하. 하토, 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호의 이름하고 소리예요. 아직 자음하고 결합이 되기 전이죠. 자음하고 결합이 되면 소리가 이렇게 변해요. 이게 마 자음이죠. 마 자음, 마 자음. 마 자음하고 야빈이 결합을 하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하고 야가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냐가 돼요. 냐. 마하고 야 결합을 했어요. 냐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읽는 거죠. 냐, 냐, 냐. 이게 자음이고, 이거 복합 문자를 만들어내는 부호예요. 이두 개를 결합하면 복합 문자가 이루어지죠. 이게 복합 문자이고, 이 소리는 마하고 야가 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리는 냐라고 나와요. 냐, 냐. 그러면 이거는 요거랑 요거 1번하고 2번은 소리가 같다고 했죠. 이것도 야, 이것도 야니까 이게 부호가 다르고 호칭이 다르지만 소리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마 자음하고 야 부호가 하고 결합을 해서 냐 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것도 냐, 이것도 냐. 쓰는 것만 달라요. 소리는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아요. 이것도 냐, 이것도 냐. 그래서 철자가 더 이렇게 틀리기 쉬워지는 거죠. 냐, 냐. 이것도 냐, 이것도 냐. 근데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풀어서 할 때는 마, 야삐, 냐. 마 자음, 야삐 결합해서 냐가 된다는 의미로 마, 야삐, 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마, 야이, 냐. 맞아요. 마, 야이, 냐. 소리가 같아요. 이 부호랑 이 부호가 소리가 같아서 자음이 같으면 똑같은 소리를 내요. 마, 마, 야삐, 냐. 마, 야이, 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 마 자음에 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마, 와.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모아, 모아가 나옵니다. 모아, 모아, 모아. 마 자음, 와 부호 결합을 해요. 복합 문자 모아가 탄생이 돼요. 모아, 모아, 모아. 아시겠죠? 그러면 네 번째 마 자음, 하토 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하고 하가 결합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흐마 흐마 흐마. 그러니까 흐 소리가 약하게 앞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야 소리, 야 소리, 와 소리 이 세 가지 소리는 뒤에서 따라와요. 다음 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호의 소리가 들어가는데 보시면 모아 마가 먼저죠. 냐 마가 먼저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하 소리가 앞에서 나와요. 흐마 하 소리를 먼저 내요. 그 다음에 자음 소리가 따라와요. 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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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마 야삐 냐 마 야이 냐 마 와쇠 무아 마 하토 흐마 흐마. 여기서 우리가 다른 자음이 들어가면 다른 소리를 내겠죠. 여러분이 이 구식을 알게 되면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호 그리는 방법부터 갈게요. 1번 부호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는 자음이 들어가는 자리죠. 자음은 우리가 지금 생략을 할게요. 자음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사를 어떻게 썼어요? 사를 쓸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썼죠.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음이 있으면 하나, 둘, 셋. 하나, 왼쪽부터 짧은 거 하나, 오른쪽에서 긴 거 둘, 연결을 해요.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 때 우리가 한번 봤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자음이 있으면 자음 밑으로 하나 그리고 옆에서 하나 그리고 연결을 하면 이거는 야빈 야를 쓰는 방법이에요. 야빈 야. 그러면 두 번째 야잇 야를 써볼게요. 야잇 야는 자음이 들어가 있으면 밑으로 하나 똑같아요 이거. 근데 왼쪽으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괜찮아요? 이거를 우리가 쓸 때는 좀 각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각이 없이 이렇게 뭐 둥글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음이 여기 있겠죠. 자음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자기 취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규칙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자음의 자리고 자음이 있겠죠. 야빈 야 야이 야 쓰는 방법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음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야잇 야 쓰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와쇠 와죠. 와쇠 와쇠는 자음이 있으면 자음의 밑에 동그라미 미얀마의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밑으로 그렇죠? 자음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쓰면 이게 와쇠 와 와쇠 와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하토죠. 하토는 이렇게 너무 짧았다 그렇죠? 밑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자음 하나 둘 이게 하토 하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음 몇 개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거 33개 맞죠? 그러면 자음 33개 복합 부호가 4개 그러면 복합 문자가 몇 개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미얀마어 배우는데 이게 자음 모두가 복합 부호가 있죠. 이 네 개랑 다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어울리는 것만 어울리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라로 해볼까요? 라로 해볼게요. 라 자음 그렇죠? 라 자음이 있으면 야빈 들어가요. 소리가 뭐가 될까요? 라 자음 야 부호 야 소리랑 결합을 해요. 그러면 되는 게 랴 랴가 되는 거죠. 라하고 야 그러니까 랴 랴. 그러면 아까 제가 모든 부호 모든 자음 어울리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다행이죠. 그러게 없어야 우리가 외울 것이 좀 적어지니까 이거는 없고 그러면 이거는 있어요. 소리 어떻게 날까요? 라하고 와 결합을 해서
라, 라가 돼요. 라, 라, 라. 이거 라. 그러면 이거는요. 라 자음 하 들어갔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라. 흐 소리는 앞에서 와요. 자음의 앞에서 오니까 라, 라. 이거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작업을 걸 수 있어요. 이거는 라는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 뭐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거니까 예뻐요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대라는 거를 붙여요. 그러면 라레, 라제라고 하면 뭐 아가씨가 뭐 예쁜 여자가 지나갔어요. 미얀마 여자가 지나가면 라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라데 라는 예쁘다는 동사고 대까지 붙여주면 말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는 거니까 라레 그러면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라레, 라레, 라레 예뻐요. 라레를 우리가 라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라 자음하고 하토 하 결합을 해서 씁니다. 이게 라레 예뻐요. 이렇게 됩니다.